97년도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. 폼생폼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솔로 버전으로도 한번 다시 내서 활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진심으로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사랑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. 신동현. 와. 울고 싶어라라는 곡은 성공 정말 너무 탁월했던 것 같고, 그리고 폼생폼사. 네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그때 그 안무를 아직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.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진짜로. 갑자기 생각난 건 좋았지만 아무래도 화면 가사를 계속 보고 노래 불렀다는 거에서 큰 점수를 드릴 수 없다. 네, 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. 개코야. 야. 얘 잘 크지? 어? 사실 은주환 씨와 작업도 예전에 해봤고, 그러니까요. 예, 네.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. 워낙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. 워낙 스스로 잘하시니까 아무래도 도와줄 거 많을 것 지금 보셨잖아요. 제가 이렇게까지 한 거. 도와줄 일이 많을 겁니다. 아니,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봤는데요. 신선하지 않다라는. 아니, 대략. 에픽하이는 은지원 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우리 안 볼 거야, 니네? 어? 이런 식으로 할까? 아,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면. 아, 예, 죄송합니다. 네, 예, 아무래도. 네, 네. 아, 죄송합니다. 저희 이단 접착이에서는 너무 잘 봤고요.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.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,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,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그 예전의 것을 계속 답습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저희로 하여금 저 이단 접착이에서는 은지원 씨 캐스팅을 포기하겠습니다. 저렇게 하고 안 뽑힌 거야? 저렇게 열심히 하고? 저 2단 엽착이로 맞아본 적은 없어요. 저희는 은지원 씨를 다이나믹 듀오와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 하지 않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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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형 이거 뭐 하나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네. 아, 나 하나 말 거야. 너무 잘했는데? 니는 근데 그 카리스마에서 앞뒤로 못했어. 시키는데 하면 되니? 네. 시키는데 또 하면 안 되지. 내가 그렇게 얘기하자. 카리스마. 카리스마. 네, 부탁합니다. 뽑아주세요. 뽑아주세요. 자, 우리 다음 참가자분. 안녕하세요. 맨바르 친구들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유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봤습니다.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는데 투컷이 방금 전에 자기소개를 듣고 잘 봤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네,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. 네. 네. 아니, 뭔가 보여가지고 그러면, 아니, 뭐 하는 거야? 그러면 이제 캐스팅 시작할까요? 야, 갑자기 여기 왜 이렇게 화려한 거죠? 아까 그 저도 준비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. 네, 제가 맥주 한 잔을 하고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를 준비했거든요. 전 또 지금 맥주를 한잔 하고 노래를 부를 거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